뭐냐고! 왜 다른 남자랑 뭐 있냐고! 왜 다른 남자랑 뭐 있냐고! 야하! 아, 저기도! 아, 카메라 역시 진짜! 자! 야하! 뷰비 오미! 별로 궁금하진 않으실 거예요. 왜요? 왜냐면 딱 봐도 요요가 아주 시계 같기 때문에 뭐 제가 실패했구나. 아유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30 세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컨텐츠 지금 난리 났어요. 와, 저렇게 안 부러운 커플은 처음이다. 저렇게 이쁘지 않은 커플은 처음이다. 쟤네 둘이 뽀뽀한 거 상상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엄청 많아요 진짜. 아, 그런 난리인가요? 네. 아, 그러면 오늘 흔한 부부 오늘 왜 저희가 이렇게 또 컨텐츠를 찍게 됐죠? 2월 달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달입니다. 2월? 왜요? 2월은 저희의 9주년이 있기 때문이죠. 8주년이야? 감사합니다. 저기요. 아, 헷갈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2월 며칠이에요, 8주년이? 몰라요? 그걸 몰라? 몰라도 돼! 너와 만나는 매일매일이 나에게 기념일이니까. 저기요. 예? 변명하지 마세요. 모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20 며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월 며칠이죠? 저도 몰라요. 왜 그걸 몰라? 너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진짜 저희 진짜 8... 그럼 왜 때려? 나는 기억이 안 나. 나 2월 말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흔한 이민 부부가 자기 집 8주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안 궁금하다. 이렇게 안 부러운 커플 처음이라고요? 와, 아니 근데 진짜 8주년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8주년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참에 기록을 한번 세워볼까요? 연애만 한 70주년을 채워보는 거예요. 70대만 맞아볼래요? 죄송합니다. 때리지 마세요. 네. 때리면 신고할 거예요. 무슨 신고요? 뭔 신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8주년을 맞이한 흔한 예비 부부의 컨텐츠는 뭐죠? 흔한 예비 부부 지난 8년간의 지나간 사진들 전부 다 보면서 오글거리 찾기 챌린지. 아니 그게 왜 오글거려요? 옛날에 그 추억과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왜? 하나 보세요. 자 이렇게 오글거리면은 똥망치로 만들어요.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8년을 사귀었는지. 최초 공개네요. 그렇죠. 유튜브 한 건 3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5년 궁금하실 텐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야하. 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8년 전 2013년도부터 이제 시안이행 해볼 텐데 우리 많은 야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뽀뽀하고 이런 게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많은 야여러분들도 오글거리실 거예요. 오케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냉수 한 잔 마시시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규칙. 웃어도 되나? 오글거리려 하는 거는 뿅망치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안이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이때가 이제 뒤에 이제 배경을 보시면은 이제 거의 10년 전이네. 2013년이면. 그렇죠. 와. 거의 맞죠. 대학 공연장이죠. 네. 와 이때도 이렇게 에이미 머리를 하고 다니셨던 거예요? 와 대단하다. 밖에서도 이 머리를 하고 다니나고요. 와 대단. 그 당시 때 예견을 한 거지. 네. 나는 에이미가 될 거야. 네. 그때 보시면 저희가 퇴근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네. 머리에 여드름이. 진짜 새벽 4시 퇴근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거 흐리긴 나왔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건 저희가 패션 같은 게 영해요. 지금 맨날 초록색, 주황색 추닝만 있는데. 그쵸. 근데 뭔가 영합니다. 핑크의 초록 신발. 와. 진짜 왜 이렇게 귀여운 척을 둘다 왜 이렇게 난 그냥 괜찮았어. 아니 한번 똑같이 해보자. 하나 둘셋 아니 왜 이렇게 닭똥집을 만들고 입으러. 우크렐레 뭐야. 아 관조 아 진짜. 아니 이때 이걸로 코너 짠다 그랬었어요. 아 진짜 야하. 영해요. 영합니다. 아 둘 다 날씬하네요.
저의 목에 뭐예요? 이거 이제 목걸이형 지갑. 아, 저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빨을 잠깐 빼서 여기를 둔 것 같아요. 맞죠? 탈모착실이죠, 이빨이. 그렇죠, 이건 사람의 이빨 일리가 없었어요. 이거는 지갑이에요. 그냥 여기를 이걸 갖다 쓰는 거잖아요, 맞죠? 뭐래요? 사람 이빨 일리가 없지, 이게. 왜 그래, 지금? 왜 이렇게 자고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으뜸이는 낮잠 꼭 자야 돼요. 제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왜 이렇게 공손하게 자고 있죠? 아니, 코난한테 뭐 복침 맞았어요? 안무 촬영하나요? 이거 뭐죠?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때 으뜸이가 무엇을 굉장히 부렸어요. 옷에 넥타이에 이거 와이셔츠에 와. 저 이탈리아 남자였죠? 아, 이거 지금 그러니까 가오님한테 이렇게 주고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포즈를. 아, 과거 유튜브 왜 이랬을까요? 사랑꾼이네요. 애교쟁이? 애교야, 이런 애교가 없네. 다 어글거리가 왜 이렇게? 아니, 가오니 이모 뭐야? 아, 이게 너무 싫어!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지금 나를 싫어? 걔 싫어 흔들었어. 나 애쓰다고 날 때렸어. 아, 입만 뭐야? 야, 너도 웃겨. 너 쳐다봤는데 내가 사진 찍나 이거. 다행이다, 여러분, 다행이다. 아직 뽀뽀 안 했어요.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이거 대박인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러분, 아직 진짜 계속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포기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몇 분에 포기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3분에서 포기했습니다. 라든지 4분 30초에서 포기했습니다. 네, 이거 한마리 테스트 아닙니다. 이거 공개해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봤다고 저희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진짜. 와, 나 지금도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들어가고 있어.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아, 잠깐, 아 이거 보여주지 말자. 내가 이거 진짜 하지 말자. 아 이거 안 돼. 아, 손바닥에! 손바닥에! 다음은 하트예요! 아, 우리도 적응. 일단 지금까지 나와 계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와, 이때는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날 준 거예요? 이거 으뜸이가 나한테 준 거 같은데? 아니요, 다은이가 준 거. 아니, 아니야. 다른 사람 건가 그럼?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나 억울해. 잠깐만. 일단 넘어갈게요. 서로 지금 기억이 왜곡돼 있어. 서로만 서로한테 진짜. 8년이 지나니까 이번에. 야호. 지금 사람들 지금 진짜 다 놀랄 거야. 대박. 아, 왜 이렇게 날씬해? 아니 갑자기 멋있는 거 나오다가 이거 뭐죠? 저희 커플 사진 말고도 이렇게 추억 사진들이 좀 있네요. 네. 와, 이빨이. 와, 이때부터 이빨이 98개였네요. 이게 저는 사실 으뜸이를 만나면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제가 이거 이빨 찝어서 많이 웃겨드렸잖아요. 이렇게 웃어주니까 아 이거 맞아. 이빨만 터고 놀린 사람 처음이잖아요. 진짜 웃겨. 놀랬다기보다 그 당시 때는 야, 넌 이게 매력이야 라고 했어 저한테. 너 근데 지금 매력이에요. 아, 예, 오, 저희가 첫 코너 같이 했을 때네요. 네. 저희가 많은 엑스트라를 하다가 둘이 처음 이제 아이디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나갔던. 아니, 1분 30초로 편집되었고 나갔어요. 아, 그런 실패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플 사진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숨 쉬세요. 아, 좀 뭔가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아직 훅훅 들어오네요. 땀이. 이제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 안 좋아요? 지금 촬영 끝나면 헤어지지 않나요 우리? 아, 믿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먼저 고백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사귀면서. 아, 보이시죠?
아니 이전까지 봐왔던 것들이 다 증명하는데 이거 하나 나왔다고 지금. 웃겨갖고 찍어놓고. 이때 서로가 끈이 풀리면은 서로 운동화 끈을 묶어주던 그런 시절. 아 오글거리진 않고 이거는 조금 귀엽네요. 네. 봐라! 뭐야?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봐봐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근데 받았다니까. 아까는 내가 이랬죠. 주기 전에 내가 고맙다고 찍은 거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내가 먼저 고백 뭐 사정사정에서 고백을 했다. 아 자기 기억 속에 아주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놨어. 이 온화한 민서 뭐야. 인스타 감성샷다 따라해매 선자하는 거. 그때 유행하는 다 했네요. 원래는 오글거림 참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거 추억이 잠기게 되네요 점점씩. 아 네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동기들끼리 코너를 이제 만만이 형이랑 코너였죠. 밤새 진짜 여기서 극장에 자고 몰골을 보면은 다 이게 막 극장에 잘 돼요. 야 부모님께 효도하자. 맞아. 이게 퇴치되는 게 연습한 횟수일 거예요 이날.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네. 야하. 이제 이런 사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다들. 아 좋은 곳 많이 다녔네요. 함께 감상하시죠. 네 저희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네. 뭐야? 뭐 이상해! 이상해 뭐야? 뭐가 이상해! 그냥 다은이의 이 느끼한 이 표현이 싫어! 나뿐만 아니라 니또 으뜸이 찾기. 이제 오글거림 지났어요? 그 오글거림은 진짜 한 연애 초 1년 하고 딱 끝이네요. 아 그랬었구나. 1년만 오글거리다 그러면 끝났구나. 끝났구나. 아, 없네. 아. 서로 웃기려고 지금. 아 그 처음에는 막 이러나 지금이나 하나 이러네. 아. 서로 웃기려고 하네. 이게 더 좋은 커플이지. 아. 편해진 거죠. 이 편안함은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써요, 진짜. 설레임보다 더 소중한 게 이런 편안함이에요. 진짜. 네. 너무 편안하네. 되게 막히죠? 자고 일어날 때 이렇게 데이킬라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카톡으로 뭐해 하면은 늘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 하고 보내준 사진. 제가 무대에서 잘 때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데 너 팔이 너무 아픈 거야.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보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줄을 양쪽 연결해가지고 핸드폰에 매달아서 보면서 자는 거죠. 이게 웃긴 건데 이 구멍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만 아는 건데 개그맨들이 공연할 때 긴장되는 게 관객 때문에 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옆에 구멍들이 개그맨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번에 공연을 뭘 올렸나 웃기나 안 웃기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사이들끼리는 막 안 터지고 나오면은 서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오글거림 참기가 갑자기 과거에서 이제 저는 없어요. 오글거림 끝났나봐요. 야하. 저요 뭐예요? 군 시절 사진 갑자기? 몇 킬로 때요? 70킬로 때 아닐까요? 갑자기 공개 보너스? 초등 여자애가 빠진 거네. 지금 104킬로 5킬로 되니까요. 여기까지 버티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였습니다. 진짜 나 아예 모르겠다. 아니 끝났나 봐요 저희 이거 오글거림이 없어요? 사진 좀 봐요. 여러분 진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물고기들이 전국적이 갈렸어요. 감사합니다 물고기님들. 이게 보라카인가요? 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나가본 해외. 흔한 남매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선물을 주자. 네, 몇 푼 없는 돈이지만 긁어모아서. 야하. 이런 알콩달콩한 모습도 보고 싶어 하세요. 저 이번 영상 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런 알콩달콩 사진 봤을 때 오글거려 하실지 안 하실지. 좋아 으뜸이. 이게 나는 이게 사실은 슬픈 사진이라고 봐. 저희가 개그맨을 한참 하고 있을 때 흔한 남매도 하고 나서 근데도 돈이 없었고 다은이가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저는 놀러 가고 돈 벌어와라. 돈 벌어오고 감사하고. 농담이고 알바로 왔는데 으뜸이가 데려와 준 거죠. 거기가 어디였죠? 남원. 남원. 남원에서 알바하는 거 데려다가 포항에 행사 있으니까 포항에서 일 한 번 더 해라. 그렇게 돈을 벌었죠. 죄송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어떤 거죠? 해명하세요 빨리. 아이고 MBC 오정태 선배님 뮤직비디오에 잠깐 출연했던 거죠. 우리 사귄 지 4년 됐잖아. 나를 총으로 몰래카메라 쳐. 그리고 나서 연보쌤. 이게 웃겨. 우리 우마를 이랬어. 맞아. 연보쌤이 저희 개그맨 동기인데 이때 우마 웃겨. 이때 4주년이었나? 그런 거 봐요. 4년째인가 봐요. 우리 사귄 지 4년 됐잖아. 근데 그 몰래카메라야 라고. 지금도 몰래카메라야? 4년째? 아 어쩌지. 우리 사귄 거 몰래카메라야. 챌린지였는데 그 대놓고 오글거렸는데. 아 추억이다 보니까. 이 영상 일단 끝까지 보신 분들께 박수. 인내심야의 호칭을 드리겠습니다. 야하. 난 사실 으뜸이랑
한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나는 8년이지 2일 2일? 어 항상 설레거든 뻥치지 마 달려 흔한 부부의 숨겨졌던 과거 네. 2013, 2017 시즌을 보셨습니다 어땠어요? 아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근데 너무 오글거려 사실 너무 오글거리고 난 그거보다 지금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이런 편안함도 정말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니 몰래카메라 아, 근데 이 편안함은 진짜 돈 좀 못 사는 거거든 네. 이 믿음과 신뢰와 이 시간이 쌓여야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흔한 부부 8년 이후의 행보는 또 어떻게 될지 쭉 지켜봐 주시고 흔한 부부 몇 년까지 할 거예요? 저희 한 70년까지 할 거니까 쭉 유튜브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흔한 예비 부부의 자충우돌 우당탕탕 러브스토리는 이어집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